팀의 에이스 군단 우승자 팀! 우리 팀의 대표 선수는 국민기관 김명만, 이성인, 리피, 제로, 그리고 이상호 선수가 에이스 군단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다섯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 선서에는 김병만 그리고 리키 김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병만 선수를 위해서 마이크를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방송이기 때문에 김병만 선수가 우리말로 우리가 네. 영어로 번역을 자, 이유는 대만과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것을 저희가 그렇죠. 고려해서 선서 해주십시오. 선서! 어버이날 특집 출발 드림팀 나라라 효자맹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은 경기 규칙을 존중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자, 리키 김 영어로 번역해주십시오. We the players will abide by the following rules of Narara Hoyam Man. We will not fight for our guardians. The rules will increase the focus of the comedy show. We swear to play by the games based on the sportsmanship, followed by the rules based on the fair square. Of all time, it be happiness to the parents and the audience. 계속해서 김병만. 내가 원하는 상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고 싸우거나 감정 상하지 않고 방송 분량 확보를 위해 몸개그에만 치중하거나 경기를 대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어요. No fighting, no joking. No fighting, no joking. 자, 김병만. 키워주신 부모님 은혜 보답하고 부모님의 기쁨과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진정한 스포츠맨십에 입각하여 효자맹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렇게. Thank you, mommy, papa, play nice,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mommy, papa, play nice, I love you so much. 2011년 5월 8일 선수대표 김병만, 리키 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리키는 부모님 하와이에 계세요. 리키에게 영상 편지 띄워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와이에 나갑니다. 인사만 하시죠. Mom and Dad. I'm sure you're watching this. Thanks for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in the past and also in the future. And for all the Hawaii fans and the fans abroad, keep rooting for a dream team. Mom and Dad, I love you. Thank you. 아, 엄마 아빠 잘 지내시죠? 뭐라고요? 엄마 아빠 여기서 잘 지내시죠? 저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날라서 아버님에게 선물을 배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리키 김의 어머님한테도 대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대표로. Hi, Ricky Kim, mother. My name is Kisubian. Kisubian. thank you. 나는 부모님한테 또 인사 한번.